네, 오늘은 아내와 아기와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멀리 가진 못하니까 최대한 가까운 캠핑장으로 갔어요. 최고급 식재료를 사용해 편백짐을 했고 맛조개 샤브샤브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 주세요. 두 번째 쓰는 음식물 처리기인데 그 전에 건 속이 너무 커가지고 밤새 힘들었거든요. 바꾸면서는 속 문제가 완전 해소됐습니다. 그냥 흙 같은 건데요. 그냥 음식물이 넣으면 없어져요. 흙이 됩니다. 지금 제가 2년 쓰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또 소리가 나긴 나. 근데 그 뒤에 있는 냉장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주는 소음 문제가 완전 해소됐어요. 이래 처음 피는 거야. 화장실 씻으라고 이렇게 해놨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앉아. 불 때문에 따뜻하네.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밑에 이거 깔려고 이거 내버려 놨구나. 뭐냥! 아이고, 아이고, 좋다. 뭐부터 드시겠어요? 술부터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음료수부터? 아, 음료수부터 술부터. 음료수 뭐야? 사이다 있어요? 없죠? 말하면 돼. 오렌지 주스. 없어. 지금 있는 거 중에 말했잖아. 어디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 놓은 거. 아, 봐.
많이 찢어졌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펀치 소스랑 스위트 칠리 소스. 김나죠? 김나면? 먹을 때가 다가. 김이 잘 보이게 해드릴게. 잘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다왔어, 다왔어. 스위스티 소스 먼저 먹어. 이걸로 먹자. 이거 먹. 약간 붉은 기운이 있을 듯한 그리고 안에 채소 숙주. 숙주 좋아해. 고마워요. 아, 미쳤다. 오, 짠. 오, 씨. 뭐야? 숙도 맛있어. 자, 얼른 다 먹어야 다음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해외산 냉동 차돌박이 엄청 얇은 거 이거 말고 한우 알등심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꽤 있죠. 이 두께도 차돌박이는 최대한 얇게 써는 건데 이거는 한 0.8mm에서 1mm 정도 두께감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짐이 딱 풍부하게 느껴지죠. 너무 맛있다. 파도 너무 맛있다.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엄청 높네.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내려가요? 응. 애기 이불도 한 번만 가져가. 응. 다 먹었어? 응. 고마워요. 빵튀기 맛있다. 머리는 누가 잘라줬어? 어, 아빠요. 거의 다 함께 뭔지 기대돼. 그런 또 재미가 있죠. 다음 걸로 넘어가요. 안에도 옛날에 먹어봤던 새우예요. 기억나요? 자주 먹지 않아서. 옛날에 내가 회로 해줬던 거. 한 그래? 마리에 한 2, 3만 원? 300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식재료들 한 번 사볼게요. 너무 이뻐. 좀 키워먹어야지. 이거 화단장 찍어볼게. 그냥 먹는 게 나은 거 같아. 그거 같죠? 엄청 맛있는 새우. 그냥 맛있는 새우. 식감이 다르네. 이거 초밥 한 번. 쪄가지고 한 피스. 아빠도 좋아? 새우긴 새우인데 새우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에요. 태어나서 새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먹다 보니까 익숙해진다. 근데 얘는 새우 처음 먹었을 때 맛있다. 엄마 그럼 한 판에. 어? 머리. 맛있어. 근데 분명한 거는 회로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 그거는 넘사벽. 네? 근데 맛있네. 조금 드실까요? 어, 나 조금 맛있어. 그거 회로 먹을까요? 네. 어떤 소스? 간장. 냠냠 맛있어? 맛있으냐고. 아, 이건 폰즈네. 칠리 찍어 먹으니까 아무 맛도 안 나. 아, 진짜? 그리고 찌니까 크기가 작아져서 엄청 서운해. 나도 서운해. 아니면 진짜 살짝만 찌니. 샤브샤브 먹듯이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되겠어. 엥? 와인. 아, 더 주겠구나. 아, 와인 한 잔 더 주고. We go then have some more wine. Cause life is worth living. Let's see where the sunlight leads. 어, 와사비. 와사비? 향이 풍 들어오는 느낌. 꺼내 그거 어디 있다? 와, 이 꼬리에도 살이 들어가 있네. 맛있어. 어, 내장 향이 느껴지. 그러니까. 오늘 느끼는 거 아니면 그냥 비싸서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 우리가 지금 몇 분 동안 먹었을까요? 30분? 30분?
그럼 바로 다음 걸로 가도 되겠군요. 오케이. 이거 맛이 뭔지 알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놀랐어. 쏙 들어가지, 쏙! 쏙! 이것도 깨졌네. 모니터가 맛이 가고, 냄새가 녹아지고. 아! 잘못했니? 이걸 내가 잘 안 잠가놨나봐. 맛있어. 일단 먹자. 자, 다리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안에가 비어있네. 왜요? 오, 괜찮아. 짜잔. 맛있어. 약간 좀 더 향이 진하네요. 신촌하네. 진짜 맛있다. 아, 빠? 아, 빠. 빵 먼저. 그렇지. 우리 9개월 됐습니다. 9개월이 오늘? 네. 나는 와, 와 미쳤어 미쳤어. 너무 행복해. 꿀떡아 미안해. 이거는 팔찌 알러지 식품이라서 아가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이제 4살 돼요. 그래요? 줄까요? 줘도 되지 않을까? 친구니까? 그거 해줘야 돼. 아 진짜로? 4살 먹어볼래? 아... 싫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다. 우리 애기는 좋은 것만 먹어서 나중에 좀 걱정이네. 오 맛있어. 그냥 좋은 것만 먹어. 나 너무 행복해. 나도. 자기꾼 좀 많이. 뭐야 고마워. 어. 뭐야? 아! 술 먹었어.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엔 랍스터랑 와사비주. 장이 하나도 없네. 빠졌어요. 이렇게 버퍼 놔가지고 들어갔어요. 더 맛있겠네. 하지만 요거는 제일 맛있는 거. 오빠야 먹어요 그러면. 밥 맛이 먹자. 술 생기는 거. 뭐지? 다른 맛이야. 맛있는 맛이야. 아니 뭐 약간 호불호 갈리는 맛? 진짜 맛있는데? 예년이면 애기한테 이런 거 다 뺏길 거라고. 어 진짜 다르네. 안에 수율이 좀 아쉬워. 근데 주문할 때부터 수율이 그렇게 안 좋다. 약간 킹크랩을 드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하시네. 근데 뭐 킹크랩을 먹어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먹어보는 거죠. 근데 맛있네. 수율은 그런데 맛이나 향이 더 재밌는 거. 귀여워. 대장되고 먹어. 엄청 써. 벌써 거의 육수 나갔네. 배불러요? 네. 고기도 덜 거. 고기도 한 편만 나갔네. 술에 빠져도 먹는데. 거의 인생 아이스가 진짜 비싼 거 근데 못 먹어봤지만 싼 도중에 제일 맛있는 거. 우리 진짜 비싼 거 먹지 말아요. 지금 안 웃기는 거잖아. 우리 똥 싼 거 지금 안 웃겨. 찍힐 있을걸요? 으쌰! 짜잔. 한쪽에도 들어가 있는 거네. 이거 따로 준비했거든. 들어있네. 요즘 마라 허거 소스는 하조유가 들어있다. 좀 있으면 짜질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주고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액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끝! 오, 맛있는 냄새 나. 와 진짜 어디 여행 온 거 같아. 너무 좋지. 잘했습니다. 우리 스타일로. 좋지. 그냥 대량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죠. 생각보다 되게 크다. 대맛 쪽에. 오, 국물 먹어봐도 되나?
근데 점점 맛있어질 거야. 지금도 맛있지. 맛이 없어요? 응? 아, 난 약해요. 약해야. 약하면 또 올려줘야지. 약했어요? 약했냐고. 아니 아니. 나중에 한가 좀 먹어봐. 뭐 달라진 거 있어? 약해 약해. 직접 이렇게 부어주시. 나는 괜찮아. 물이 많아서 그래. 오빠 내일 배 아픈 거 아니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냄새 좋아요. 잘 지내. 고기 들어가. 아 그 고기를 여기 넣어도 되나? 자 이제 얼른 신나게 먹읍시다. 와 먹어봐요. 이게 너무 아쉬워. 어우 아 좋네. 어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아 좋다. 너무 맛있죠. 이거야? 고기 먹을 고기. 아 미쳤어 미쳤어. 아니 오늘 리액션이 좀 뭔가 과한데. 맛있는 거 같아. 맞아. 솔직히 내가 막 진짜 별의별 고생을 해서 만든 음식보다 이게 더 맛있어. 어 짠. 게 내장 빠진 게 아쉽지 않아. 여기 다 들어갔어. 아 너무 맛있어요. 나 다시 마라탕에 빠져들 것 같아. 소스도 맛있는데 고기가. 고기가 미쳤어. 아,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게 중 하나가 사골이 안 들어갔어. 원래 사골 국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묵직한 맛이 있는 대신에 약간 딱해. 근데 이건 지금 엄청 깔끔하게. 너무 깔끔해. 맛 쪽에 아. 빠졌다. Hello. 엄청 쫀쫀하다. 너무 맛있어. 와 맛있다. 여기서 맛 들어있는 거 봐. 아. 조개 살의 맛이 있어. 아 오늘 다 맛있다. 호래기. 호래기는 꼴뚜기거든요. 없어져. 아, 진짜? 없어져. 가리비 관자고. 관자는 관자 맛이야. 맛있어. 근데 일단 지금까지 베스트는 고기에 배추. 난 고기에 숙주. 맛쪽에 한 시켰다 봐. 맛쪽에 샤브샤브 치웠나? 맛쪽에 비싸서 못해. 맛쪽에 샤브샤브하면 잘 되겠네. 그래 너무 맛있어. 이거 맛집에 샤브샤브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는 안 넣고 다른 거랑 먹어. 비싸거든. 그럼 우리 오늘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까지. 겹쳐요. 맛있는데 진짜. 어떻게 여기 가만히 있을까? 심심해서 짜증 날 법한데. 배추 여기다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일단 배추 여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같은 데니트 그림. 이쪽에 더 들어갑니다. 네. 썸튀기 한 10개 넘게 먹을 것 같고 지금 이유식도 두던 중입니다. 이쪽에가 이게 좀 비싼데 수율이 좋네요. 껍질이 엄청 얇아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맛집이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좀 다른 데도 많이 써봐야겠어요. 텐트 접지 말까요? 저녁에 여기서 하면 좋을까요? 졸리죠. 시켜서 산책. 아빠 여기 앞엔 아빠 내가 엄마 물따가 물따기 슈 까꿍 물개라기 오늘도 고생한 아빠에게 하트 해줘. 하트 아빠 사랑해요. 엄마 across the sky can surely take your body to a new place. 아까도 아니겠지. 섞인 거 아직 4시간밖에 안 됐어. 뭐 또 맞아 넣어. 저는 이거 솔직히 하루에 뭐 몇백 그램 넣어라 뭐 1kg만 넣어라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족족 넣고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짜거나 전 고기 선지라고 엄청 기름지거나 이런 거 넣었을 때는 이 미생물들이 좀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물 좀 붓고 빵이나 밀가루 넣고 또 며칠 지나면은 다시 또 괜찮아집니다. 다음 예고 큐! 아 이거 아닌데 예고 주세요.
있어.